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아, 오늘 금요일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항상 오시죠, 그죠? 네, 그죠. 오늘이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추가로 끊임없이 또 이렇게 새롭게 또 합류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 모두 다 오늘은 초대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죠? 맞죠? 초대자 입장입니다. 혹시 초청된 분 계세요? 오늘 처음으로 초청된 분. 아, 저분이에요? 아, 예. 그래요. 환영합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마 모두 다 애터맨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고 싶고 성공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의 주인공으로 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입장이 돼야 되는데요. 애터미 사업을 제가 해보니까 애터미 사업이 생각보다 쉽더라. 생각보다 쉽더라. 애터미 사업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쉽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늘 모든 성공자가 얘기하듯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회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도구 단장님도 임페리얼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성공의 8단계 100번 들으라고 그러죠. 100번 듣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만의 성공 스킬이 당연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니까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죠. 사업 설명 후속 관리인데 사업 설명이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명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 그러면서 사업 설명도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죠. 우리가 명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결단하고 나면 명단 작성하게 되잖아요. 명단 작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그 유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명단 작성하게 되고 명단 작성하게 되면 아마 250명 정도 명단 작성했다 그러면 이 명단을 가지고 한 열흘 만에 어쩌면 늦어도 한 달 만에 그분들에게 다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약속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명단 작성부터가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이제 제품도 전달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작성하고 10일 만에 아니면 한 달 내로 다 연락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한다기보다도 여러 사건들을 집중해서 빨리 그죠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속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명단 작성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만남도 또 초청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애터미 얘기하게 돼 있죠. 근데 사업 설명하니까 되게 야 이거 내가 뭘 안다고 사업 설명을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 설명이 알고 보면 애터미를 입에서 떼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애터미. 그러니까 애터미인데 제품 얘기하는 것도 사업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사업 설명을 뭐 회사를 멋지게 소개하고 여기서부터 사업 설명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와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을 접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보 줬던
그분들로부터 사업 설명에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 우리가 이제 그 시작된다는 얘기는 제품 들고 누군가를 이제 만나러 갈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그때는 성공의 8단계 이런 교육도 없었고요. 몰랐어요. 내가 또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 설명회 몇 번 듣고 센터 가서 교육 듣고 그리고 제품 들고 우리가 이제 체험한 게 있잖아요. 정말 명품이고 이 명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제품 들고 나갈 때 두렵긴 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화장품을 들고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게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들고 누구한테 애터미 얘기한다, 화장품 얘기한다 쉽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냈죠. 용기를 내면서 갔습니다. 사장님, 화장품 진짜 좋은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예요. 그랬더니까 어? 무슨 화장품?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는 사업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발라봤더니 너무너무 촉촉하고 좋더라. 제품 자랑.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되게 보면 한 달에 한 15번 이상 하라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는 사람한테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애터미는 제품이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품이 발을 달려서 해외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품이 발이 달려서 전 세계로 이렇게 입소문타고 가기 때문에 제품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이 사업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제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써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제대로 써보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제대로 써본 사람만이 제대로 애용해 본 사람만이 제품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경험하면서 쉽게 일을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품 경험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사업이 계속 망설여지고 쉽게 풀리지 않고 어렵습니다.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써보시는 게 이 사업 설명도 또 아울러서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바탕이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통해서 먼저 접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 꿈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애터미 제품 들고 고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나의 꿈 얘기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러니까 저는 꿈을 파는 사람이지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도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설명하면 사업 설명이 뭐예요? 쇼더 플랜이죠. 쇼더 플랜이에요. 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품을 들고 애터미를 알리러 갔을 때 나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애터미라는 이 제품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뭐예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애터미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사실은 누구한테든 제품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더 플랜 이게 계획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거창하게 잘해가지고 누구에게 애터미 비전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나는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진솔하게 내가 애터미 이제 시작한 지 여러분들 어쩌면 불과 한두 달 된 사람도 있고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사업 설명은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제품의 감도, 그리고 나의 꿈 얘기. 나는 이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부자로 살아야겠다.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어려울 때 애터미를 접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저에게는. 부자 되기 위해서 애터미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다단계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도 매우 싫었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부자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딱 서니까, 결단하게 되니까 제품 들고 과감하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들고 나서면서 정말 초대를 우리가 과감하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한 사업 설명도 아울러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설명을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원자력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했다. 이 해모임과 화장품을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했다. 국민이, 당신이 내가 낸 세금으로 개발된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정말 명품이고 가격은 너무너무 싸서 바깥 쓰면 생활에 다 보탬이 된다. 여기서부터 사업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설명을 쉽게 쉽게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이제 VOD 시청하기 있죠. 그래서 이제 VOD를 이렇게 보여줘가면서, 뉴스로 보여줘가면서 애터미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자료가 많죠. 회사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터미 이 회사 비전을 보여주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미나장 가게 되면, 세미나도 많지만 세미나장 가게 되면 회사 소개를 정말 너무 멋있게, 그죠?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은 어쩌면 공식적인 세미나장에 초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연스럽게 나의 꿈 얘기하고요. 왜? 나는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추가 소득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서 나는 애터미를 시작했다. 상대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얘기 달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요즘 자영사업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애터미의 비전과 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꿈을 이렇게 전하고 선택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좀 빅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애터미를 풀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추가 소득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만 바라는 그런 부업가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대상에 따라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사업 설명을 풀어가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사업 설명 횟수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 많이 하라고 그랬죠? 저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살았던 어떤 환경은, 제가 그래서 동네 한 바퀴라고 그럽니다. 제가 식자재 유통하면서 늘 찍고 도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동네 한 바퀴였어요. 제 삶이 동네 한 바퀴였는데,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을 최우선 타겟으로 했죠.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의 애터미 얘기하고 또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수당이 들어왔다 얘기도 하고, 제품을 써서 전달했더니 우리 누나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애터미 써보고 너무너무 제품에 반해가지고 제품 애용자가 되겠다, 또 나도 한편으로 사업을 동참하겠다, 이런 사람 얘기 나면 그런 사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애터미를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업 설명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준비된 애터미 시작한 지 벌써 3년, 5년, 10년 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업 설명을 멋들어지게 하겠지만, 이제 접근한 사람은 이제 접근한 그 내가 지금 매일매일 겪고 경험한 것을 잘 풀어내고 표현하는 걸로 사업 설명은 충분하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점 스킬이 쌓이겠죠.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되면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가 경험한 거를 자신감 있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는 1대1 미팅도 있을 수 있고요. 2대1 미팅도 있을 수 있고 3대1 미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상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 애터미 이렇게 쉽게 소비자로 내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싶으면 혼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 약속 잡고 미리미리 잡아야 되겠죠. 약속도 불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미리미리 약속 잡고 왜 아무 때고 만나자 해버리면 내가 이 바쁜 사람이 아니야. 언제든지 시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늘 언제쯤 만났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 약속이 이렇게 타이트해서 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후로 해가지고 날짜를 요일을 해가지고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잡고 준비하고 미팅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하러 가더라도 어쩌면 물론 이제 제품을 그들이 어느 정도 써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 제품 전달하고 초대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서 사업 설명도 나름대로 또 풀어야 되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순간 상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애터미 제품 별도로 선물을 드렸어요. 제품으로 먼저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드려놓고 얘기를 풀었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았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선물도 여러분들이 가벼운 선물도 준비해서 만나서 이렇게 풀다 보면 어쩌면 훨씬 더 부드럽게 애터미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해서 애터미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초대도 또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 시작했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돌이켜보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라고 그랬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 설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큰 어떤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도 달라지고요. 명단 작성을 제대로 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화하고 또 만남을 향해서 걸어갈 때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꿈과 목표 설정부터 결의 결단 여기까지 어쩌면은 이게 이제 준비 과정이잖아요. 이때 제대로 안 돼버리면 그 후에 행동 과정에서 사실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감 있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업 설명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어쩌면 여러분들 정말 큰 어떤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 잘하다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성공이 빨라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제품 전달하고 미팅하는 거를 자꾸 딜레이 시키고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안 되거든요.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약속 잡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 애터미를 멋지게 전달하는 그래서 쉬운 어쩌면 쉽다라기보다도 편안하게 미팅할 수 있고 편안하게 애터미 풀어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1대1로 하시고 그리고 또 어쩌면 좀 이렇게 이 업계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또 나보다도 더 연륜도 인생의 연륜도 있고 잘 살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 애터미 전달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제가 국장이 돼도 쉽지 않고요. 제가 본부장 돼서도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제가 총장이 돼서도 그렇지 않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주 굉장히 고급진 어떤 사회적으로 뭐 성공해서 직원이 뭐 몇백 명 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뭐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당당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썼던 언어력 어휘력이라든지 그죠? 또 내가 애터미를 풀어내는데 이거를 좀 더 정말 멋지게 잘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 가지고 어쩌면
내가 다이렉트로 풀 수 없고 호일러로 불가피하게 써야 할 대상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스폰서에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호일러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호일러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본부장급도 되고 총장님급도 되고 단장님급도 되고 예, 국장님급도 되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 설명을 할 때 호일러도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미팅이 1대1 또는 2대1 내지 3대1 근데 반대로 두세 사람 앉혀놓고 혼자서 푸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많이 경험하고 제가 본부장급쯤 됐을 때 골프 모임에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한 20명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동창들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애터미 풀라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돌아올 거 있는데 간 김에 좀 얘기 좀 한다고 어차피 제품들 파트너들 준비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 대상이 한 20명 되고 골프 치고 이제 끝날 무렵이니까 아무래도 피곤도 하고 들어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데서 애터미를 뭐 이렇게 풀어낸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라도 불과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두 명이서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애터미를 풀어가는 사업 설명 그렇게 해가는 그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이제 목적을 보니까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애터미. 애터미를 너무 뭐 과장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죠? 보여주는 거거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제대로 보여주고요. 아는 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내 곡대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한 나의 외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애터미 비즈니스하는 사람이구나. 또 과거에 그냥 뭐 편안한 복장으로 늘 만났던 사람이지만 애터미를 시작해서 애터미 미팅을 하거나 또 애터미 초대하기 위해서 만남을 내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외적인 태도가 바뀐 걸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라. 비즈니스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냥 몸빼바지로 늘 만났던 사람일지라도 애터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좀 선물도 좀 별도로 공들여서 준비 좀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서 만나서 애터미도 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내가 풀었던 얘기는 여러분들 일지를 써가면서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뭔 얘기를 했더라? 어떤 제품을 줬더라?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또 만나러 가게 되면 너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 또 그 얘기야. 지겨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때 내가 사업 설명을 했던 제품을 얘기했던 어떤 거든 내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래야 그다음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아마 여성들이 잘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그런 거 못해요. 남자들은 잘 안 하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되게 디테일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사업 설명회 하는 목적은 꿈이죠. 꿈을 우리가 터치하는 겁니다. 꿈을 터치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오프라 윈페리가 인생에서 참 그 교훈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훈이 됐던 얘기가 첫 번째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가도 정말 중요하다. 그게 인생 시나리오라고 그랬죠. 그게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 설명하면서 그거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꿈을 잃고 살거든요. 근데 꿈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50년, 60년 다 살아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대개 보면 그냥 늘 부딪히고 늘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그 환경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모습 그대로만 내가 생각하지, 환경에 내가 지배된 모습만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오지, 내가 정말 뭔가 내가 꿈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면서 꿈을 꿔가면서 거기에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간 어떤 그런 순간은 어쩌면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저뿐만 아니고 제 주변 사람 보니까 꿈을 다 잃고 살더라고. 대개 보면. 그래서 꿈을 터치하는데도 사업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 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꿈. 그래서 꿈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회 이거 하는 이유는 결국은요. 사업 설명회 하면서 내가 먼저 듣는 겁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말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말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씨가 결국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 하면서 우리가 열정 없는 모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설명회 하면서 그래도 열정과 희망적인 생각하고 의욕적인 어떤 정말 미래의 나의 균형 잡힌 삶을 생각하면서 대기 매트를 시작했고,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 자체가 나의 어떤, 그죠? 정말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정적인 어떤 그런 사업자의 모습을 계속 내가 키워가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니까 또 중요성에 대한 얘기 나오죠. 결국은 여기에 다 나오네요. 정말 나의 열정을 키우는 가장 좋은 도구, 강력한 어떤 그런 도구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박한기 회장님이 애터미에 대한 유통사업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잘 된다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장님이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를 창업하시고 회사 소개할 때 저희들이 처음 회사 소개를 드릴 때는요, 끊임없이 정말 회사에 대한 이제 소개를 먼저 하죠. 회사는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 100년 된 콜마 두 회사와 이렇게 연구소가 이렇게 해서 개발한 해모임과 화장품, 이거를 주력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탄생한 회사가 애터미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우리가 홍보할 때 항상 이 회사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회사 소개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요, 2009년도에 창업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작년 매출까지 하면 작년에 2022년도 매출이 2조 2천억이 넘는 그런 이제 매출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 26개국, EU 통합 EU까지 하면 56개국 정도 되겠죠. 그 글로벌로 애터미가 이미 진출했다. 진출했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사업자들에게 우리에게 시장을 그만큼 확장 확대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은 무한대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비전까지 아울러서 나가야 되겠고요. 지금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이미 수출이 시작됐어요. 미국의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첫해 그 500만 불 수출탑을 받게 되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수출에 우리가 역군이라는 어떤 그런 비전도 받게 됐는데요. 애터미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회원이 1,500만 명의 회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애터미에서 열심히 제품을 소비하면서 또한 여기서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소개를 정말 멋지게 해주면 좋겠고요. 회사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이 회사를 창업한 박강 회장님 경영자인데, 경영자의 그분의 철학, 그리고 그분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 창업했는지 어떤 그런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면 좋겠고요. 그 박강 회장님이 애터미를 이렇게 멋지게
회사를 이끌 수 있었던 거는 알고 보면 그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을 때 원가에 제품을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사람들을 모이면 성경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도하겠다. 이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중 명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통의 원리 원칙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애터미 박강희 회장님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죠? 양자택 2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유통의 원리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명품이면 어디서 팔아야 돼요? 백화점에서.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뭐 중저가 제품 어디서 팔아야 돼요? 할인마트에서 이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터미 마트는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명품을 가장 싸게 유통하는 마트로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소개를 정말 회장님의 경영 철학까지 이렇게 해서 회사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도 애터미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에요? 해모임. 해모임이 이제 비로소 해외 수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 기능성 식품이 됐습니다. 천년 넘도록까지 인삼, 홍삼이 건강 식품으로 가장 많이 해외로 팔렸고 한국의 대표적인 K푸드였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다? 해모임. 해모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해모임이 빠른 시간 안에 불과 2, 3년 사이에 전 세계로 지금 애터미 K푸드의 대표적인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 면역을 책임지는 식품으로 지금 팔려나온 해모임. 그 다음에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다 아시죠? 정말 세종대왕상까지 트리플 이렇게 해서 상을 받은 이런 대표적인 화장품. 이런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여러분들 화장지라든지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치약 칫솔에 이르기까지. 몇몇 대표적인 제품. 이런 제품을 늘 여러분들이 아마 다니면서 얘기하기 쉬울 거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제품에 대해서 너무 반했기 때문에. 평생 제가 그랬거든요. 애터미 사업은 안 해. 근데 평생 이 제품 쓰겠다. 평생 나는 단골 되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던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아마 제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이죠. 수익 구조입니다. 이제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훌륭합니까? 아마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수익 구조를 얘기하게 되면 뭐 수익 구조가 뭐 특별한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놀래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인 수당,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강제로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들의 방법이었죠. 이거를 통해서 네트워크 이제까지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되게 보면 그런 어떤 마케팅이 네트워크입니다. 다단계입니다. 제가 중국에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뭐였냐면 몇 사람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자리에서 이모가 멀리서 이모님이 멀리서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오셨대. 그래서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구나 하고 사업자님을 보러 가는데 그분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중국말로 자기들끼리 하니까 뭔 얘기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멀리서 이모가 와가지고 피부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그 조카한테 야 이거 2만 중국 돈으로 2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가입 진입비가 2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다단계를 같이 하자. 자꾸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뭔 얘기했어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습니다. 그죠?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애터미가 정말 전 세계 새로운 유통의 네트워크의 혁신이고 그래서 전 세계 인류의 어떤 희망이 되는 어떤 그런 유통이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카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모가 2만 원, 진입비 2만 원, 우리 돈 얼마예요? 한 350만 원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카한테 내가 비행기 타고 의회까지 왔는데 가입 안 해준다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자리에 안 갔었으면 조카가 이모한테 또 가입비, 진입비 그 내면서 아마 손실을 받겠죠. 이제 어느 나라나 이런 게 일상입니다. 네트워크에. 근데 애터미는 우리 마케팅에 보면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입비가 없다. 그리고 무한 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글로벌 원 마케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시장을 무한대로 회사가 다 열어준 거잖아요. 제가 전 세계 고객을 저에게 다 그죠? 열어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저는 글로벌 원 마케팅에 제가 꽂혀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했는데 어쩌면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글로벌로 멤버십이 많죠. 글로벌로 멤버들이 한 50% 넘죠. 그러니까 글로벌 멤버십이 저에게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글로벌 원 마케팅, 그 다음에 소득의 상한선,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훨씬 능력 있고 멋지게 사업해낼 사람이 지속적으로 10년 후, 30년 후 내 코드만 살아있다고 하면 좌우로 멤버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마케팅인 거예요. 수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받는 수당도 소비자가 점점 좌우로 멤버십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정말 그 점수가 나한테 배정이 되고 그래서 수당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봤기 때문에 애터미 이거 알고도 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들 안 하고 손사래치고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애터미 비전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권하고 전달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애터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뭐 때문이다? 아직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애터미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마케팅 우리 그 보상 플랜에서 정확하게 풀어준다고 하면 애터미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검토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전이죠.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 여러분들 소비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사업 설명할 때 주의할 점들, 여러분들 준비할 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죠, 그죠? 아마 미리미리 사업 설명할 때 준비할 점은 미리미리 약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보니까는 우리가 그랬어요. 사업 설명에 한 방에 KO 시켜가지고 사업자 만드는 걸 되게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사업 설명 한번 잘해가지고 그 사람 애터미 사업자 만들어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후속 관리 차원에서 잘못한 거예요. 대개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사업장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나가자마자 애터미 에쳐다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총 맞고 본인도 잠적해버리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관리로 연결되는 어떤 사업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진실하게. 그래서 그들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지금 보통 그렇게 안 하나요? 초대할 때 세 번만, 딱 세 번만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세 번만. 그렇게 해서 센터에 한 번, 그 다음에 보호가 세미나 한 번,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세 번 정도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안내하고,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도록 안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 설명도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준비할 점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우리 동영상 시청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애터미 비전 주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하고 하는 방법에는 아주 너무너무 요즘에는 다양하니 잘 갖춰졌습니다. 특히 보호 세일즈 마스터 캠프 이것도요.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아마 아메이나 타 네트워크에서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부러워하죠. 우리는 못 만들었는데 애터미 불과 13년밖에 안 됐는데 애터미가 이런 완벽한 정말 세일즈 마스터를 위한 이런 그 프로그램 시스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업 설명할 때 유의할 사항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글쎄요, 부부에게는 뭐예요? 동시에 사업 설명을 이렇게 듣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부부가 동시에 참석하는 경우 전에 있어요. 요즘에는 좀 많지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듣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것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전화로. 예, 전화를 할 때는 그런 거죠. 한번 만나자. 약속을 미팅할 때는 한번 만나자. 보고 싶어. 어떻게 지내? 근황도 묻고 가족 얘기도 묻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야 친구야 너 전에 그 2년 됐나? 그때 너 아파트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안 샀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진짜 안 산 거 맞지? 그렇게 하면 안 샀어. 그럼 야 잘 됐다. 그때 샀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하더라도 좀 그가 공감하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화제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전화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야 나는 뭐 요즘 이런 일이 좀 있어. 애터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 있는데 나도 요즘 좀 집안이 우환도 없고 요즘 너무 편안하고 좋아. 가능한 한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만나자. 그 대신 차는 친구 네가 사야 될 거야. 그러면 밑도 끝 네가 사야 될 거야. 만나게 되면 뭔데 호기심 유발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네가 차를 사든 밥을 사든 네가 해야 될 거야. 한번 만나. 너한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대개 보면 약속 쉽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나기 쉬운 한 두 날짜를 잡아주는데 나도 언제든지 시간 대거 아니야. 나도 바쁜 거야 항상. 나도 항상 언제든지 대거 아니고 나도 바쁜데 스케줄이 이날 이날이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될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속 잡을 때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근데 만나면 재치 있게 내가 계산해야 되겠죠? 또 밥 사라고 끝까지 그러지 말고 부득은 매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또 한번 만나게 되면 또 나보다 형편이 좋으면 다음에 내가 살게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에 네가 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재치 있게 내가 또 먼저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지난번 산다고 네가 이번에 사? 그거보다는 가능한 한 사는 겁니다. 부담 없는 식당이고 찻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리고 제품도 선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고 하면 그들이 마음을 또 많이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세미나장에 안내도 하고 또 애터미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풀어내면 되거든요. 내 얘기 안 해도 돼요. 나에게 정보 줬던 사람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애터미에서 소득이 벌써 자기는 한 50만 원 정도? 추가 소득 5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통장은 며칠 전에 내가 봤거든? 200만 원 넘어갔어 벌써.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던져놓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제가 나 절대 안 할 거거든 해놓고도 곤두스 스폰서님이 우리 그 사무실에 한번 오면 그러는 게 와 나 이용기 스폰서님한테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했겠지. 와 이번에 회사가 이번에 발표했는데 한 달에 1억 1년에 12억이 우리 최종 소득인 줄 알았더니 한 달에 2억이래 2억인데 24억이래 1년에. 그러면서 애터미 쇼핑몰 플러스 또 다른 제2의 쇼핑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요 13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8년 9년 지나면서 아자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자몰 PV가 그저 애터미 합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풀릴지 저는 몰라요. 회장님이 이제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합니다.
야, 이게 뻥인데 처음에 들을 때는 뭘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뻥이고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응? 그때 뭐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비리비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뭐, 다니면서 저에게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렇게 월 1억, 1년에 12억이 목표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을 때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들으니까 있잖아요. 그게 뻥이 아니고 저게 가능할까? 저게 가능할까? 나도 모르게 저게 가능할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그 자리에 나도 그돈 받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나도 긍정적으로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 가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풀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듣거나 말거나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결단하잖아요. 결국은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자로 나왔는데,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어떤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입니다. 후속 관리인데, 이제 후속 관리라는 개념이 이제 팔로우업이 있고, 팔로우 스루가 있겠죠. 팔로우업은요, 그가 애터미를 결단하기 전에 결단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터치해 주는 거예요. 꿈을 터치해 주고 애터미 회사 소개 또 당신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적인 얘기 이거를 하는 건데 되게 보면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 설명회 끝나고 나면 애프터 미팅 하죠. 그다음에 또 1대1 미팅이든 2대 3대1 미팅 하고 나면 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묻습니다. 왜? 근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가 초대돼서 사업설명회 들을 때쯤 되면 그가 그의 니즈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줄래도 그가 뭘 원하고 어떤 거를 궁금해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게 팔로우업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터미를 결국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가 애터미를 결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팔로우업입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업 그거는 제품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그리고 제품이 진짜 쓰는 것마다 좋은 거를 점점 알려가게 하는 제품을 아이템 늘려가게 하는 것도요. 팔로우업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가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팔로우업입니다. 그래서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는 이제 그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부여만 해줄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할 건지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도우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겠죠. 그래서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가 이렇게 동시에 우리 후속 관리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애터미를 정보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연성이 있대. 자연성. 자연성은 뭐냐면 초대를 했는데 세미나 시작하면서 벌써 사업 설명회 회사 소개 끝나는 동시에 벌써 막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거 이렇게 좋은 회사야? 하면서 바로 액션이 나가는 자연성인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제 자연성이 아니고 저는 이제 유형이 뭐냐면 가연성입니다. 사업 설명 한번 듣고 두번 듣고 누군가로부터 한번 피드백 받고 두번 받고 세번 받으면서 점점 이 사업에 확신을 갖는 사람. 이게 가연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대를 그렇게 해서도 와서 듣기는 들어. 그죠? 좋은 얘기 듣기는 들어. 근데 행동으로 안 나가. 못 알아먹어. 안 해. 이거 뭐예요? 불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불연성인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애터미 계속해서 후속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데도 애터미 사업자로 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어쩌면은 여러분들 명단에서 좀 이렇게 뒤로 좀 밀려야 되겠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적인 어떤 후속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좋은 사업자를 발굴해내고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어떤 인맥을 계속 터치해서 우리는 거기서 좋은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불연성인 사람들한테 공들이는 거는 시간상 아깝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후속 관리해야 될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꿈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상상하고 뛰고 착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회도 하고 또 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속 관리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가 애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접근해 올 수 있도록 안내 잘하는 게 후속 관리잖아요. 그죠? 안내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애터미 사업을 결정했어. 결단했어. 그러면 저는 맨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일주일에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센터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점검하고 그 시간대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요. 두 번도 좋고 처음부터 전업자 어디 있어요. 그죠? 요즘에 대부분 다 부업자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도해서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빠른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스템에 안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대개 보면 애터미 제품을 잘 안 쓰거든요. 우리 강신일 사장님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품을 써보라고 그러면 써보라고 주면 그 제품을 잘 안 써요. 안 쓰고 그 제품을 누구한테 전달해. 그런 적이 있었고 제품을 전 제품 써야 돼. 남자들 다 강신일 사장님이고 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시는 거. 왜? 애용자가 애용자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제품 나부터 애용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용자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나부터 애용자가 돼야 되겠다. 제품 나부터 애용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품 애용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팔로우. 어떻게 보면은 팔로우 수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품 애용자를 나부터. 그러니까 나부터예요. 시스템에 들어온 것도 나부터입니다. 내가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시스템에 안내를 잘하겠냐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당신이 시스템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의 시간대라든지 잘 점검해서 안내 잘하는 것. 왜? 그래야만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업자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또 회원 제가 이렇게 계보도를 쑥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계보도를 보면 전화기가 많이 떠요. 생각보다 많이 뜨고 전화기를 전에보다 그렇게 많이 안 잡더라고요. 저희들 초창기 때는요 월초 되면요 전화기를 몇십 개를 잡았어요. 몇십 개. 어떤 사람은 100개 잡고 그거 잡느라고 있잖아요. 시간 많이 보냈어요. 센터에 하포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옛날에는. 전화기 잡느라고. 그러니까 전화기 잡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우리가 시킨다고 하면서 자기 소실적에 누군가가 전화기가 떠가지고 탈퇴돼 가는데도 사업을 하고 시스템에 나오면서 그 전화기는 안 잡아. 왜 안 잡냐니까 그 사람이 뭐 탈퇴되면 밑에 다시 달라고 해요. 탈퇴되면 다시 달라고 하면서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화기 잡더라도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아이고 전화기가 1년 동안 매출이 없어가지고 하지 이렇게 전화기 또 잡으라고 이렇게 빨간불이 떴는데 혹시 필요한 물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부분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전화기 자꾸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 계보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렇게 계보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파트너들한테 늘 얘기하면서 전화기 잡도록 하고, 이왕이면 전화해서 알아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중에는 누군가가 그래요? 하면서 제가 지금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품 뭐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시스템, 그 다음에 오토, 우리가 그 이 전제품 애용자 되는 과정,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죠. 우리가 애터미 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그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겠다는 어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을 파트너하고 늘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거를 정말 내가 자주 해야 돼요. 당신 성공이 내 성공이야. 당신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아무리 당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내가 당신 성공시키다 하지만 그가 또 반대로 그러면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어떤 생각을 안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나로부터 반드시 두 줄인데, 우리 사장님이 사후로 회원 등록도 하고 매출도 넣고 하다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면 내가 100% 내가 동참해 주겠다. 근데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동참해 주냐고. 그래서 사장님이 애텀에서 성공했다고 결단했다면 나는 당신 책임지고 성공시킬 어떤 위에 스폰서다. 나 믿고 같이 하자. 이런 어떤 자신감, 성공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스폰서의 역할은 분명히 이렇게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기부여를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가 왜 거절하는가? 상대가 왜 애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접근도 하고, 이런 것들도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속 관리에 있어서도요, 파트너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초기 3개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비전 줘놓고 초기 3개월 동안 얼마만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집중했느냐가 결과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사업을 힘있게 치고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관심 갖고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후속 관리 후원하게 되면, 함께 해주면요, 그들이 그게 습관이 돼요. 내가 후원하는 것, 그 다음에 관심 갖고 함께 띄워주니까 그 사람도 에이코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든가, 113을 실천하든가, 이 실천하는 어떤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내가 관심 갖고 도와주지 못하면요, 그들이 습관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로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오면 3개월 동안 스스로, 3개월 동안 위에 스폰서들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 3개월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스폰서들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에이코아를 한 이유는 뭐예요? 에이코아를 매일매일 소소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습관이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그게 사업자의 훌륭한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초기 3개월 동안에 진짜 몰입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멋진 어떤 초기 사업자로서의 성공을 입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팔로우업 진행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 대상별 진행 방법, 그죠? 빅 비즈니스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정말 이 회사의 미래의 비전까지 정말 잘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관심은 있지만 선뜻 결의 결단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추가 소득을 이렇게 잘 안내하면
제품도 점점 늘려나가면서 소비자도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속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빅 비즈니스 이거를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몰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제 그렇게 안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소비자라도 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람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들 잘 관리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우리 파트너로 사업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후속 관리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후속 관리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의 정말 성공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도 파트너 성공을 늘 염두에 두고 그가 애템이 막 접근했든 아니면 사업자 후속이든 소비자 후속이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후속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멋진 그룹을 만들어내고요. 함께 성공하는데 훌륭한 파트너들이 다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담을 통해 풀어주신 이재열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GSMC 4기가 다음 주 화요일 네, 6시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 분당 탑 시스템도 함께 그 GSMC 1주차, 2주차 함께 맞물려서 네,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네, 6시까지 꼭 잊지 마시고 4기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7월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